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달라다나, 아, 밝은 나나, 밝은 나나, 달려라 킨디의 가수 김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흰색 풍선 흔드신 분들 대박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날을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전통이 이어져온 우리 줄다리기 마두이 축제에 함께하는 마두이 축제 큰애기가 요새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까지 딱 전광판으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제가 즐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걸음에 서울에서 달려왔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판매하는 앨범인데 한정판이라서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를 갖고 왔어요. 어떤 분에게 드리느냐? 오늘 큰애기 가요제에서 제대로 춤을 추거나 정말 신나게 즐기는 분에게 제가 CD를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아, 원래 선물 준다 그러면 박수도 한번 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앵콜 해주셨으니까 저는 흥겨운 메리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려가 달려가 김나나였습니다. 자, 선물로 박수! 용기가 없을 때
지금까지 긴장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나다나 밝은 다나. 야, 이 무대가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나. 네. 아, 우리 2023 태양은 마을이 축제에 강변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요. 우리 이영아 씨가 작년에 대상 타면서 배 띄어라고 주문을 해서 배가 뜬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뒤쪽에는 발디딜 틈도 없이 많은 분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네. 자, 이렇게 2023 홍사 크레이 가요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가요제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요제의 진행을 맡은 저는 MC 차지민 한여정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가 주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중구가 후원하는 제3회 울산 큰애기 가요제는 옛부터 우리 울산 중구 특히 우리 방구동 일대의 우리 미혼 여성들이 여기 미혼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큰애기에서 착안한 가요제가 바로 이 가요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큰애기라는 말이 옛부터 태화강, 동천, 약사천이 모여서 비옥한 곡창지였던 울산 중구, 특히 반구동에 거주하던 미혼 여성들의 다정함과 상냥함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울산 큰애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 울산 큰애기가 우리 중구의 마스코트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 가요제는 이러한 울산 큰애기를 널리 알리고 영향있는 신인 발굴의 투명문으로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가요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큰애기 캐릭터가 울산 큰애기 캐릭터가 전국 캐릭터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우리 울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울산 시민분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유튜브에서도 정말 맞아요. 많은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울산 트레이가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7급 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도 하지만 울산 크레이가 캐릭터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울산 중구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정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울산 크레이 가야지는요 이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참가자가 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동영상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또 1차에서 현장 예심으로 불러드렸고요. 이 현장 예심의 치열한 또 심사를 통해서 단 10명만이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력들이 워낙 쟁쟁한 참가자분들이 많다 보니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부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용석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인 가수 발굴과 가수가 되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늘 힘쓰시는 분이시죠. 울산 연예예술인협회 이재철 지회장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로서 아이돌 양성과 대중음악 발전에 항상 기여하고 있는 울산 최고의 스타이다 합니다. 백서연님 모셨습니다. 네, 가수 김다나 그리고 조화성 등의 소속 가수의 무대를 증대시키고 스타이시죠. 우리 주세훈 대표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네 분이 오늘 공정하게 심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심사는 그저 심사위원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저 박수만 쳐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뒤에서 떨고 계실 네, 긴장하면서 그 기다리고 계실 그 전에 사실 또 어려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종갓집의 비즈니스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네. 우리 김정길 구청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이 순간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 크레기 가이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 김정길 중구청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자, 잠시 후에 또 우리 청장님은 또 인사를 한번 청해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요, 네,
가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줌마 파워를 보여주겠다는 당찬품으로 멀리 여수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번호 1번 김명아님인데요. 참가곡은 윤복희의 여러분입니다. 자, 많이 떨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돼. 내가 너의 등불이지.
만약 내가 외로웠다면 누가 나를 말해주지.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번 김명화님의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가자의 무대입니다. 정이진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26세 울산의 아가씨입니다. 아, 가요계도 관객들의 호응도 가장 좋은 문화도시 울산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구에서 저와 같은 울산의 음악가들이 여러분 덕분에 발견되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준비하셨습니다. 부르실 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 널 지나 걸음 걸음
네, 참가번호 2번 정희재 씨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더욱 있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님이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사정적인 보이스로 니미아를 불러주셨습니다. 손지혜님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내서 와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26세 김아현님. 오늘 불러주실 참가곡이 돌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가사대로 돌고 돌아 제 꿈을 찾아 이 무대에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각오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아현님의 돌고 돌아가는 힘을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돌고 돌아 그대
박수 보내주시죠. 어떤? 송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딸, 울산의 비타민 감사합니다. 가수 송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는 누구야 사랑해. 자, 또 우리 이번에 제3회 울산 큰애기 가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축제 즐겁게 즐기고 계세요? 마주 축제도 더불어서 함께 즐기고 계신가요? 아, 너무 좋다. 또 오늘 가요제 참가하시는 분들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박수와 함성 많이 보내주실까요? 정말? 역시 우리 울산 시민분들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어서 제 두 번째 타이틀곡 꽃처럼 환하게 라는 곡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날 텐데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꽃처럼 환하게 웃어주세요. 세상 당장 아름답도록 웃으면 보면 돼요.
공연이었습니다. 가수 송연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노을과 또 시원한 강바람이 함께하는 제 노래를 통해 기쁨과 위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소감을 써주셨습니다. 유혜경님 부릅니다. 고개서의 첫사랑. 창가문 5번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창가문
가창력과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멋진 경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진아님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부산에서 왔었고요. 26세 최지혜씨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몰입도 있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임하셨습니다. 뇌 하나에 사랑은 각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만 생각해
어떻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이 가요가 노래가 주는 힘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귀로 듣고 있지만 우리 온몸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요제 참가자들이 여러분들 오감을 만족시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가자라기보다는 정말 초대 가수 같은 무대들이라 맞아요. 저도 지금 무대 밑에서 굉장히 손 돋으면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서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까 낮까지는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기를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 제3회 울산 크리디 가요제 또 7번째 참가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관객분들은 잘 즐기고 계시죠? 잘 즐기고 계시다면 대답은 박수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자 오늘 대상 수상자들 또 수상하시는 분들 또 혜택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3회 울산 큰애기 가요제는 총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각각 수상자들에게 수여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오늘 영예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가수협회 정식 가수로 등록이 되는 가수 인증서가 함께 수여가 되어서 신인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또 가수의 등용문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새로운 스타 탄생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함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축하 공연으로 열기를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하 공연은 이 가수는 지금 금방 이 전남 광양에서 또 축하 무대를 하고 우리 울산을 위해서 또 달려왔습니다.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남자 가수 중에 이분의 노래를 참 또 이분의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언제나 행사장에 우리 팬분들이 맞아요.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정말 열띤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JCN 울산중앙방송에서 또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또 그 로고송도 이렇게 직접 네, 부르면서 우리 울산에는 정말 울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수 정희성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성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시켜주신 가수 정희성입니다. 전남 광진에서 지금 전남 간진에서 이렇게 빨리 여러분 찾아뵙고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기타 한번 좀 봐주실까요? 함께 합시다 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노래는 MBC 맘마미안에서 강호동 씨와 이수근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 노래가 BGM으로 수록되면서 많은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기타가 안 되니까요. 그냥 노래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찬 박수를 쳐주시면 아마 감독님께서 음악을 쳐주시며 음악 틀어주시면 자 박수! 감사합니다. 딱딱한 바닷길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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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계약상 한 곡 더 하게 돼 있으니까 앵콜 받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자, 울산 크레이기 가요제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밤의 깊이만큼이나 행복감 또한 여러분들 깊이 내갈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참가자 모든 분들께서 좋은 성적으로 아주 기분 좋은 하나의 축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여러분께 신나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음악 하면 여러분들께서 1일 PD님이 되어주셔서 큐사인만 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목소리 작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음악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정희성이었습니다. 네, 울산에 가세요. 울산의 아들 정희성님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축하 감사드리고요. 양은정님,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고일 만큼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께서 딸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양은정님의 무대입니다. 님이요.
점점 그 뜨거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가요제가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뮤지컬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뮤지컬 스타를 만난 것 같은 멋진 무대였습니다. 참가번호 9번 박소연님의 무대였고요. 26세 경북에서 오신 박민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부르실 참가곡은 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내 곁으로 돌아와 네가
박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콜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쉬움을 남겨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두 곡으로 마무리한다는 점, 네,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울산 시민들이 문화 수준들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아, 당연합니다. 네. 그런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해해주시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박수 쳐주시고 웃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뭐 심사 집계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아, 이제 발표를 하기에 앞섰네요, 그죠? 네. 자, 산업은행 한국대중음악인 협회 울산광역시 지회가 주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중구가 후원하고 있는 제3회 울산 크리기가 이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상은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그리고 대상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에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대한가수협회 정식 가수로 등록되는 가수 인증서가 수여되며,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과 장려상은 각각 25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지급되겠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들 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 참가자들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들 올라올 때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줬잖아요. 박수 아끼지 말고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무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기 가요제를 사회를 제가 본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참가자분들이 모두 여자라서 그러신가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참가자들 10분 다들 나와주셨는데 일단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열정적인 무대에 선보여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장려상부터 발표를 해야겠죠. 장려상 누가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장려상 시상에는 산업은행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 주세훈 고문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심사를 봐주셨죠. 우리 주세훈 고문님께서 이렇게 봐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장려상에는, 네,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주어지네요. 자, 앞으로 바로 가주시고. 자, 그러면 장려상 여정씨 발표해 주시죠. 네, 상금 25만원과 트로피의 주인공 장려상 니미어를 불러주신 3번 손지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손지예씨가 오늘 또 장려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시상자에게는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도 함께 하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상도 함께 하고 있지만 남들이 상을 받을 때 박수를 많이 치면 우리 참가자들 왠지 내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동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에는 산업은행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울산광역시 지회 김준호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참가자분들이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을 하시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떨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좀 부탁드릴까요? 자, 동상에는 마찬가지로 상금 25만원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동상 참가번호 6번 님의 득불을 불러주신 이진아 축하드립니다. 네, 시원시원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주셨죠. 님의 등불 이진아님 제3회 울산 크리기 가요제의 동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상에 수고해 주신 김준호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은상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3등상인 은상 시상입니다.
지상에는 김명국 수석 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 부회장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 대중음악인 연합회 울산광역시의회 수석 부회장님이시죠. 김병극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자, 은상은 상금 50만원과 함께 트로피 꽃다발이 수여가 됩니다. 은상! 장갑으로! 야, 누굽니까 지금? 장갑으로! 2번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주신 정희세님 축하드립니다! 네, 울산의 아가씨죠. 정이재님 아름다운 나라를 정말 열정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고 우리 차재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덕분에 울산이 더욱더 아름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은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네, 상금과 트로피 전달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더 긴장하고 있지만 이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보다 앞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금상! 2등상이 금상이죠? 시상에, 네. 네. 시상에는 한국 연예예술인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이재철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재철 회장님께서 네, 수고를 해 주시는데요. 네, 키가 커서 성큼성큼 빨리 나오시네요. 자, 금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금상 발표해 주시죠. 떨리가 못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저도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금상 참가번호 7번 최지예! 나 하나의 사랑한 가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가 됩니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2023 제3회 울산 큰애기가 이제 그 영예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시상에는 트로피 우리 김영길 중구청장님 그리고 트로피와 꽃다발을 주실 거고요. 상금은 한영우 예, 회장님께서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인 총리 연합회 우리 울산광역시의 한영우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가수 인정서는 김용석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경연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나는 저 사람이 1등 될 것 같아 라고 혹시 마음속에 점찍어 주신 참가자가 계신가요? 자, 소리 질러! 심사 보지 말했는데 다 심사 보고 계셨군요. 네. 자, 신인 가수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올해의 영광의 대상은 누굴까요? 네, 제3회 울산 큰애기 가요제 영예의 대상 돌고 돌아가는 길을 불러주신 참가번호 4번 김나영! 김나영씨가 대상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한영우 회장님, 김영석 총장님께 우리 세 분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가요제가 울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칠 수 있는 이 제3회 울산 큰애기 가요제,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내년에도 더욱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거고요. 네. 우리 울산 큰애기 가요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들께서 이제 끝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자,
우리 오늘 앵콜곡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참가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태화강 마누이 축제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참가자들은 네,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저희 가요제는 더욱더 크게 그리고 멋지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끝으로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이 우리 울산 큰애기 가요제를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는 양분이 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무대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태화강변에서 맛있는 치맥과 함께 이 토요일밤의 낭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한여정, 차재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이트, 우리 켈리 공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박수 잘 치고 호응 잘하고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